여학생에게 부탁하는 말. 각 학교 교장. 여학생에게 부탁하는 말을 취하려면 그 방면이 많을 것이다. 모든 남성으로부터, 모든 여성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동무로부터 다 각각 한마디씩은 있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 방면에 가장 통하니 그들을 위하여 가장 많이 아는 이가 그중 더 긴절한 부탁이 있을 것이외다. 이에 우리는 각 여학교 당국자로서 그 학생에게 부탁하는 단편을 모아 여학생 제군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의 때가 마침 학기 방학 중이라 각 여학교 당국자 중 여행 중에 계신 이가 많아서 두루 그 말씀을 소개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고상한 취미를 가져라. 원고 도착순.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장 장전당. 내가 여자계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취미를 고상하게 가지고 전화하게 가지라 하는 그것이옵시다. 물론 지금의 여자가 누구든지 취미를 가지지 아니한 바는 아니지만 대개는 그 취미가 비하하고 저하한 데서 벗어지지 못하여 혹은 음식에 취미를 붙이고 혹은 의복에 취미를 붙이며 혹은 목전에 오락에 담한 취미를 붙입니다. 그 결과로 모두 허영, 사치, 부박, 방종 등에 빠지고 고상하고 원대한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하면 어찌 우리의 가정생활을 개선하고 불완전한 사회를 개선하며 나아가서 인간생활을 향상케 하고 온 세계를 개척하여 여자의 사명을 완전히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미는 각각 다르니까 일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든 고상하고 전화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옵시다. 어느 점으로 보든지 여자는 고상하고 전화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덕여학교장 조동식 씨의 조선적 신여자가 되라는 원의 30행은 삭제당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무주임 야마노의 초지로 나는 다음 제2호로나 밀어주십시오. 창간호가 될 9월호에는 솜씨께 얼른 뭐라고 말할 것이 좀 경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경솔한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하라.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무주임 안형중.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을 항상 합니다. 너희는 내 일을 내가 하라. 내 일을 앞에 놓고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사회적 교육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부교장 코조스의 겐지. 지금 조선여자교육계는 흡사 일본 유신 이후 얼마 동안 계속된 상태와 같이 정돈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취미 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하는 것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 연락을 얻게 하는 귀지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사회적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